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지윤에서 나온 크레인 M2입니다. 작년부터 영상 작업과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영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짐벌은 사용해보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크레인 M2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짐벌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해볼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이것저것 들어있습니다. 자, 이건 설명서와 보증서인 것 같고요. 먼저 짐벌 본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펜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크레인 M2 본체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네요. 이건 스트랩이고요. 이건 짐벌을 거치할 수 있는 미니 삼각대입니다. 짐벌 사용 전 균형 맞추는 작업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이 미니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M2를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 케이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2가 작은 카메라와 휴대폰을 위한 짐벌이라 핸드폰 거치대와 함께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나사와 플레이트까지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짐벌을 세팅해 보도록 할까요? 짐벌은 상하축, 좌우축, 회전축 세 축의 균형을 맞춘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균형 맞추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후지 카메라 이외에는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 가장 가벼운 후지의 XT30과 16mm f2.8 렌즈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트를 카메라에 고정시켜 줍니다. 플레이트에 두 개의 홈이 있는데 보통 작은 홈 쪽에 핸드폰을 거치하고 큰 홈 쪽에 카메라를 거치하지만 후지 카메라는 작은 홈 쪽에 거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작은 홈 쪽에 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짐벌 위에 올려 플레이트를 고정시켜 준 다음에는 짐벌 위에 올려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짐벌의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신기해서 짐벌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습니다. 크레인 M2는 M 버튼을 눌러 모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드를 변경해 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드들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가서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터 파워를 설정해 주었는데요. 아무래도 핸드폰 같은 가벼운 무게의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터 파워를 하이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외국에도 후지 XT30을 이용한 크레인 M2 리뷰는 없어서 과연 후지 카메라가 올라갈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올라가네요. 처음 제대로 해보는 짐벌 세팅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후지 카메라를 올린 M2의 무게는 제가 쓰는 고릴라 포드나 시루이 삼각대와 비슷한 무게였습니다. 짐벌 세팅을 마쳤으니 한번 움직여 볼까요? 슬로리노 스튜디오의 캘리그라피 월드스타 슬로리 작가님이 보이네요. 작업 중이신가 봐요.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캣워크, 보통 걸음, 그리고 짐벌을 들고 뛴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캣워크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큰 움직임이 없이 안정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걸음은 약간의 업다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움직임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짐벌을 들고 뛴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림을 잘 잡아주는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긴 있네요. 자, 다음에는 크레인 M2의 여러 가지 모드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우선 PF 모드입니다. 팬 팔로잉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짐벌의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상하축이 고정이 되어 있고 좌우축이 움직이는 모드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상처럼 패닝샷 등이나 좌우를 촬영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락 모드입니다. 상하 좌우축이 모두 고정되어 정면만 촬영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다음 영상처럼 한 곳에 고정된 물체를 촬영하기에 좋은 모드입니다. 세 번째는 POV 모드인데요. 포인트 오브 뷰라고도 하며 상하, 좌우, 회전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사람의 시점 이동과 같은 촬영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모드가 있는데요. 바로 F모드입니다. 팔로우 모드라고도 불리는데요. 팔로우 모드는 POV 모드에서 회전 충만 빠진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PF모드에서 트리거를 한번 당겨주시면 변경이 되는 모드입니다. 네 번째는 고모드인데요. 고모드 같은 경우에는 POV 모드의 빠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은 버텍스 모드입니다. 뮤직비디오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촬영 모드로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촬영 모드입니다. 모드 이외에 트리거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트리거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짐벌의 자세가 초기화되며 트리거 세 번을 당기게 되면 셀피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브이로그를 촬영했었는데 짐벌을 이용한 셀피 모드로 더욱 편하게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후지 XT30을 크레인 M2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지 XT30에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기본 삼각대 들고 다니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크레인 M2에 이렇게 올려놓고 브이로그 하는 것처럼 다녀도 흔들림이 많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루이 삼각대하고 호루스밴드 볼헤드의 무게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브이로그 촬영용으로는 이렇게 크레인 M2에 후지 XT30을 결착해서 다녀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크레인 M2의 다양한 모드와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짐벌을 처음 쓰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들처럼 짐벌을 활용한 멋진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지만 손떨방이 없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저로서는 브이로그용으로 충분할 만큼 가볍고 휴대하기에 좋은 짐벌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반려견을 자주 촬영하거나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외주 촬영용으로 러닝크루 촬영을 하다 보니 움직임이 많은 촬영을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에도 크레인 M2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훈의 크레인 M2를 언박싱하고 간단한 사용기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정적인 영상을 많이 찍던 저에게 짐벌은 다른 시선과 다른 느낌의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재밌는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노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